안녕하십니까. 손익수분의 알고리즘 완전정복. 종강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쇼어 알고리즘의 양자회로 구현에 대해서 번외편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양자회로 구현은 제가 실패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이 강의 올리고 나니까 어느 분이 또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양자회로 구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쇼어의 손익수분의 알고리즘, 앞에 두 개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함수 fx는 a의 x 모두 n. 이 함수의 주기를 찾는 부분이, 쇼어 알고리즘에서 양자회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해가지고 돌려보고 이해도 다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쇼어의 쇼인수분의 알고리즘, 이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 팩토라이즈 함수에서 이제 팩토라이즈 4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쇼어의 알고리즘은 팩토링 알고리즘인데 요 부분 양자회로 가지고 이 fx 함수의 이 a의 x승 모드 n 함수의 주기 찾는 부분을 이거를 양자 컴퓨터로 하면 이게 이제 지수 시간을 극복해서 다항 시간에 손익수분해를 할수 있다. 즉이 n의 비트 수에 무관한 게 아니고 이의 n 승계를 이거를 이의 b 승계를 big of b 이 기본적으로 양자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비트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한 번에 알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 fx는 ax승 모두 n의 주기 r을 어떻게 찾느냐, 피리에드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양자 위상 추정이라고 합니다. Quantum Phase Estimation이라고 하는데 QPE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죠. 이 퓨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이런 파동의 성질을 이그저그 파장 그리고 위상 이걸 위상 정보와 이 파장의 역은 주기죠, 그죠? 주기를 가지고 이 신호를 시그널을 파동을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 그 나아가면 연분수 확장 (continued fraction)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위상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위상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위상과 주기는 역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y다.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소수로 0.1527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무한소수면, 이게 뭐분의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기 r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r을 알아내려면은 얘를 연분수 확장이라는 수학적 그 도구를 이용해서 또 풀어내야 됩니다. 이 연분수 확장은 보통 이제 파이는 3.1415921 이런 이제 그 무한소수가 있으면 이거를 뭐 115분의 뭐 얼마 323가 뭐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식의 분수로 이 무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계산하기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Find period by quantum circuit은 요 QPEA mod 15라는 우리가 양자회로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양자회로입니다. 이 양자회로를 통해서 이 A 값, 우리 앞에서 얻은 그, 저거, 임의 그 랜덤 값 A를 가지고 양자회로를 통해서 이 fx 함수의 주기를 찾아서 주기를 리턴했습니다. QC는 이거 퀀텀 서킷 양자회로인데 나중에 그림 그리려고 같이 이렇게 리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스 위상 정보를 알면 요 파이썬의 프랙션 연분수 확장을 해주는 프랙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분모를 15로 줘가지고 이렇게 프랙션 정보를 알아내고 이 프랙션의 분모 이게 이제 R인 겁니다. 요걸 리턴하면 된다는 거죠.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위상 그 연분수 확장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연분수를 또 공부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양자효율입니다, 그죠? 연분수 공부는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f(x)는 ax승 오드 n의 양자위상 추정 QP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퀀텀 서킷이라는 거를 생성해서 이 퀀텀 서킷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요게 CA 모드 15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것도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 AX승 모드 N. 이거 이제 모드 15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제너럴 하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코딩을 하는 건데 N이 15일 때이 AX승 모드 15라는 거를 이거를 양자회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QFT 대거. 이게 뭐냐면 이제 QFT가 그거 퀀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역퀀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거를 붙입니다. 이 대거 붙이면 이제 여기란 뜻이거든요. 인버스 QFT를 하는 양자회로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양자회로를 합쳐가지고 어펜드 해가지고 양자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성된 양자회로를 가지고 매제를 하는 거죠.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건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양자회로를 구성해서 측정을 했으면 이제 양자회로를 구성했으면 측정하는 양자회로까지 구성했으면 이제 돌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CASM 시뮬레이터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실물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터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요 CASM 시뮬레이터 말고 실제 그 양자 컴퓨터를 해서 돌려보고 싶으면 이제 멜버른 뭐그 퀀텀 멜버른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걸 바꿔주면은 실물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는데 이거는 요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아직 저도 결과를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execute를 해주면 실행을 해주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실행을 시키는데 이제 샷을 아이고 1도 했네. 이거를 지금 시뮬레이터니까 1인데 보통 이제 실물 컴퓨터에 둘 때는 뭐 2048번 해가지고 그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의 샷을 쏴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그 확률적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위상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거듭 작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QFT 대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양자 위상 추정을 위한 이제 전체 회로를 한번 보고 그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만든 요 이제 양자 회로 만드는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런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큐비트입니다. Q1, Q0, Q1, Q2 해서 Q6까지 총 7개의 큐비트가 있네요, 그죠? 7개의 큐비트.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 그게 이제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게이트입니다. 우리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는 AND 게이트, NOT 게이트, NOR 게이트, 뭐그 저건 NAND 게이트 이런 게이트 로그 칩을 만들죠, 그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그것처럼 양자회로는 퀀텀 서킷은 요런 양자 게이트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라고 중첩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이트고 요게 이제 파울리 엑스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낫 연산을 해 주는 게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모듈로 돼 있는 게 여러 개의 큐비트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시면은 이름이 7의 1승 모드 n 15, 이게 7의 2승 모드 15, 이게 7의 4승 모드 15라는 거듭 제곱
회로들을 이렇게 양자 회로로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QFT 대거. QFT 대거는 이게 이제 역표류의 변환,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회로입니다. 요건 지금 모듈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회로가 다 구성되면, 이제 샷을 하면은 이제 이 그 큐비트들이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H를 돌리면, 하드마레 게이트 통과하면 얘는 0도 아니고 1도 아닌 중첩 상태가 됩니다. 고양이가 죽었니? 살았니?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0이죠.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0인데, 이제 X게이트 통과했으니까, 파울로 X게이트 통과하면 1이 되는 거죠. 0001을 얘한테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1, 1의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이제, 그거, 이 H게이트, 이제 3개의 비트가, 3개의 비트, 큐비트가, 중첩 상태니까 0,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0에서 7까지 1, 2, 3 0에서 7까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QFT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측정된 이 상태가 위상 정보를 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게 이제 매저입니다. 매저 측정. 그 저거 아인슈타인하고 둘이서 닐스 보어하고 둘이서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그죠? 측정하면은 상태가 확정된다는 게 무슨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냐. 아인슈타인이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닐스 보어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이게 확정을 하면 요 세 개의 이제 이런 걸 고전 클래식할 비트라고 합니다. 우리 고전 비트에 이제 확정된 정보가 나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림에서 그 저거 생략되었던 그 모듈로 나타났던 그 이제 모듈로 거듭 적응 연산 CA 모드 15 요걸 통해서 또 이제 얘는 퀀텀 서킷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U점 스왑 게이트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양자회로입니다. 얽힘이 적용되어 있는 양자회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요런 모양이 됩니다. A가 2고, 모듈로 2의 1승일 때, 파워가 2의 0승일 때, 요런 이제, 요게 스왑 게이트거든요. 스왑 게이트 요렇게 연결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A가 2고 2의 1승을 주면, 이제 요런, 스왑 게이트, 스왑 게이트를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2에 2승을 주면 A가 2일 때 A 2승을 주면 이렇게 스왑 게이트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 11개, 12개를 쓴 스왑 게이트 12개를 쓴 이제 회로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아까 요 3개의 회로가 여기 있는 요 회로, 요 회로, 요 회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7로 되어 있지만 방금 A가 2를 줬기 때문에 2의 1승, 2의 2승, 2의 3, 4승 모두 15에 해당하는 회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되면 이제 역퓨리 그 양자 역퓨리 변환, 그 인버스 QFT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퀀텀 서킷에서 이렇게 스왑 게이트하고 이번에 있는 이제 컨트롤드 U 게이트, U 게이트가 이제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해서 어떤 양자 상태든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양자 게이트, IBM QX 컴퓨터에서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물리 게이트, 유일한 물리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U1, U2, U3 중에 U1 게이트의 컨트롤드, 아까 요 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이 큐비트하고 요 큐비트가 얽히게 만드는,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그 현상을 이용해주는 요, U 게이트를 이용해서 QFT를 만들었습니다.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 세 큐비트를 주면 이렇게 스왑 0번과 2번을 스왑시킨 다음에 하드마르 게이트 통과시키고 얘도 이제 컨트롤드 U 게이트 만든 다음에 얘가 위상의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U1 게이트 이렇게 컨트롤드 게이트를 만들어서 하드마르 게이트 통과시키면 이게 이제 양자 위상 변환 그 역
양자 위상 변환이 된다는 거죠. 양자 표류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할 필요 있나요? 돌려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가슴급 벅찬 감동의 순간입니다. 자, N은 3 곱하기 5입니다. 15조 그죠? 그리고 이제 팩토라이즈 4에 15를 파라미터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P와 Q를 리턴해 줘야 되겠죠. 그림 그리려고 QC를 또 리턴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QC점 드로우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한 다음에, 자, 임포트 할때 여기 이제 from Qisk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fractions는 아까 말씀드린 연분수고, 그 다음에 from Qiskit, 그 다음에 matplotlib 이런 게 있는데, 요 Qiskit은 여러분이 여기서 pip install Qiskit이라고 이렇게 쳐주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로컬 파이썬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라이즈 4 함수, 그 다음에 피리어드 함수, 그리고 QPE 하나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거듭 작업 함수, A의 X선 모두 15, 그 다음에 QFT 대거, 인버스 QFT 해가지고 탁 돌리면, 자, 어떻게 될까요? 뭔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나와라. 쉽게 안 보여주네요. 됐죠? 자,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A가 2가 나오고, 이 A가 2, A2의 주기가 4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GCD1과 GCD2가 그래서 3과 5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 개의 소인수를 찾아낸 거죠. 15의 소인수 5와 3을 찾아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를 해냈다고. 근데 이거 제가 올 겨울에, 겨울방학 때 이거 한다고 머리 지난 줄 알았거든요. 와, 그때 실패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너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맛봐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려면, 이거 뭐 제가 코드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이해하려면 수학도 알아야 되고 뭐 퓨리 트랜스폼도 알아야 되고 연분수 확장도 알아야 되고 뭐 골치 아픕니다. 양자전부 이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돌려보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pip install qiskit 하시고 요 qiskit 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IBM Q Experience에 가면 이게 실물 양자 컴퓨터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도 여기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퀀텀 컴퓨팅 점 IBM.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요그 파이썬 줌피트 노트북으로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실행을 쭉 해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실행이 쭉 되고요. 방금 했는데 느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QC점 들어오는 matplotlib 하고 잘 되네요. matplotlib 하고 그 연동이 되는데 제 로컬 PC에선 잘안 되더라고요. 그뭐 해도 한뭐 어떻게 하면 되지 싶은데, 그냥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코드에는 포함시켜 놨으니까 요거를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7이잖아요. 요거를 7로 안 하고 이제 2로 하면 또 이렇게 2로 된 것도 그려주고, 이그 게이트를 따로 보고 싶으면 이제 7로 된 게이트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7 해가지고 파워를 4로 해가지고 보고 싶으면 이렇게 파워 4 줘가지고 파라미터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요 4로 그 A가 7이고 파워가 4로 하니까 안 보이던 X 게이트가 붙네요, 그죠? 이런 X 게이트도 붙는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FT 대거도 3비트짜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비트짜리 이렇게 하면 점점 복잡해지죠. 만약에 저거 한 7비트 해볼까? 7비트짜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엄청 길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아직까지 양자회로가 이렇게 길면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실물 양자 컴퓨터에서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멜버른에 있는 16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에 공짜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한몇 년만 지나면은 몇백만 줘야 되실 텐데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그 쇼 알고리즘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양자 알고리즘을 양자해서 양자 컴퓨터에서 직접 돌려보는 것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